암호화폐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암호화폐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지난 19일 이원 지사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클레이튼, 썸씽 등이네 개의 암호화폐를 100만 원어치 분할 매수했다고 밝혔는데요.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었으니 이 암호화폐 거래에 나섰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원 지사는 암호화폐 매수 배경에 대해서 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직접 해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암호화폐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는 암호화폐 거래가 주식시장과 달리 휴일에도 가능해서 이 석가탄신일이었던 어제도 거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원 지사는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 상황을 알리고 또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등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종 이슈에 관련해서도 토론한다고 하는데요.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이 매우 큰 하락장을 맞이한 이 소감이 어떤지 궁금한데 또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주 큰 기회를 잡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TBCC도 관심을 가지고 원지사님의 투자를 한번 행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